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친구들. 혜선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을 할 거예요. 제 영상에도 한두 번 나왔던 우리 다원이 대형견을 키워요. 대형견 너무 좋아.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강아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동물은 다 좋아하긴 하는데 대형견은 약간 로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원이가 서울권 지역에 안 살아서 한강에 강아지 산책을 못 시킨다고 해가지고 저번에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마스크 꽁꽁 싸매고 한강에 산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오늘 제 차로 댕댕이를 태워서 한강에 산책을 잠깐 다녀올 거예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저번보다 더 특히나 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엄청 조심을 하면서 우리 댕댕이를 보러 가봅시다. 얘는 바보야. 얜 바보야. 얜 뿌이는 얘만 해. 엎드려도 얘만 하고. 아, 그래? 얘가 똑똑하구나. 기다려는 얘가 제일 잘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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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너 거 아니야. 너 거 아니야. 너 주워? 얘가 기다리는 제일 못하네. 네? 아, 바보야? 바보. 얘 좀 힘들까? 이제 좀 괜찮을까? 이제 평화로운 시간일까? 와, 아니 여기 가서 깜짝 놀랐는 게 물그릇, 밥그릇 사이즈부터가 엄청 커. 조그만한 거 보면은 완전 조그만. 아니 릴리 로즈 거 보다가 이거 지금 내 손 펴도 다 안 들어가. 에이 귀여워. 완전 조그만해. 쪼꼬미 쪼꼬미. 왜? 진정해. 어 귀여워. 어 너만 조그매 귀여워. 흥분한 거야. 아니 너무 조그매서 얘가 너무 귀여워 보인다. 거의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어. 보야, 보야. 보, 이리 와. 아니야. 보, 이리 와. 아, 얘 절대 못 살아. 진정해. 진정해. 야, 내가 괜히 찢어진 바지 입고 왔다. 더 찢어지겠네. 아이야. 너 까먹어. 화장실로. 아니, 시야가 코한테 깔리진 않아? 뭐야, 장난치다. 아니야. 안 돼. 보, 이리 와. 어, 시야를 지켜라. 보, 이리 와. 어, 시야를 지켜라. 야, 넌 진짜 절대 심심할 리가 없겠다, 집에 있을 때. 나랑만 있을 때는 잠만 자. 아, 그래? 어, 근데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더라고. 시아예요. 시아입니다. 아, 귀여워. 물 마시는 노래야, 너? 어, 물 마시는 노래. 오, 야, 물 좀 더 마셔봐. 아, 괜찮네요. 물 마셔요. 얘는 못 마셔, 일단. 귀여워. 와 진짜 크다 얘네는. 거대한 게 느껴진다. 두 배가 커요. 아 진짜? 근데 얘 털진 거야. 중형견이. 아 털 때문에 대형견처럼 보이는 거구나. 인사하세요. 이제야 인사를. 다 주문합니다. 대형견 한 마리, 소형견 한 마리, 중형견 한 마리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는 얌전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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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 얘는 진짜 얌전하지. 아이 귀여워. 네. 표정 얼굴 봐. 아이 귀여워. 나 죽었어. 뭐야 갑자기? 왜 지쳤어? 왜 갑자기 지쳤어? 아이 귀여워. 아 쫄망쫄망하게 쳐다보는 거 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쁜데 얼굴만 하지 말아줘.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요. 다 여자예요? 응, 셋 다. 끝나고 해주라고. 아, 잘 몰라.
알았어. 뭐? 얼굴 봐, 하지 마, 얼굴 봐. 시야에? 시야 안에? 야, 진짜. 이거 어떻게. 6개를 깔아놓고, 하루마다 이걸 아예 청소해야 돼. 직접 들고 가서 버려야 되는 거야? 대형이야, 난 절대 못 키우겠다. 고양이 화장실도 지금, 자주 못 치워주는데, 요즘. 화장실이 3개거든, 고양이가 2마리인데. 아, 3개를 다 치워요, 화장실을? 응. 보면 되게 골고루 많이 싸놨어. 야, 되게 애들 펴지라던가 보면 엄청 관리 잘했다. 얼마나 해? 근데 내가 요즘 맨날 누워있고 계속 이렇게 이게 그냥 일상인 거야. 자, 이제 제가 응가를 시작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예요. 밥 먹고 거의 바로 싸거든요. 아, 드디어 대형견의 응가를 보는 건가? 어, 되게 조금밖에 안 썼네. 왜 조금밖에 안 썼어? 야, 똥 냄새가. 와. 야, 사람 똥을 싼다는 게 크기가 아니라 저거 냄새였나? 크게 났어, 개쩔거든. 우리 가는 동안 얘가 응가하지 않겠지, 차에서?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그거. 일부러 가서 조금만 먹이긴 했거든? 제일 정도는 밖에 나가서 내가 응답을 하고 가는 거야. 제일 보이시는. 어머. 고, 이리 와. 귀여워. 얘 진짜 얌전해. 야, 내 차에 강아지가 타다니. 귀여워. 가자. 내가 강아지를 위해 안전운전 해볼게. 앉아야지 너가 안 무서워. 옳지. 진짜. 귀여워. 침. 아마 아까 그 똥 치우는 거 보고서 난 절대 못 키워. 다행인 게 밥 먹자마자 딱 몇 분 안 짜니까 5분 대기 중. 야, 5분은 언제 싸? 정해진 시간이 없어? 아까 전에 밥을 진짜 조금 줘서 아마 지금은 안 싸고 원래 밥 먹으면 얘는 한 20분? 한강 왔어요. 아이고 넓어. 어, 엉덩이 봐. 엉덩이 빵실빵실한 거 봐. 한강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다 마스크 대부분 썼네요, 그죠? 그쵸, 저희처럼. 네. 진짜 귀여워. 가자! 귀여워! 가자 하니까 바로 가죠?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 응아 안 말이 없니? 이제 응아 써도 되는데? 이제 실컷 써도 돼. 두 번 써도 돼, 내가 봐줄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약간 어디 가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둘 다 좋은데? 오, 냄새 맡기. 큰카. 아,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아이고. 엉덩이 귀여워. 엉덩이가 매력적이죠? 엉덩이 너무 귀여워. 빵실빵실. 아이고, 무서워라. 싫대. 가자. 왜 나보고 짖지? 왜 나보고 짖는 거지? 도망 갈래. 얘는 뛰면 안 돼? 얘는 뛰어도 돼. 근데 너가. 뛸까? 뛸까? 가자.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잘 어울립니다. 힘들어. 천천히 갑시다. 아니야, 보고. 내가 봤을 때는 혜선이가 벌써 지쳤습니다. 뭔가 근데 뮤직비디오 같아. 얘 길을 막아. 화장실이 마려운가? 왔다 갔다 아주 난리가 났네요. 마려워? 너 응가 안 하니? 그니까. 응가 해야 차 태워준다. 가자. 운동을 당하는 혜선. 진짜 나왔다 이제. 10분 13분. 얘 지금 삐졌나 봐. 삐졌어? 쳐다보셨어. 삐졌어? 원래 이거 뭐야? 쳐다보셨네. 부부야. 저기요? 왜 삐졌어? 왜? 아, 귀여워. 화장실 급한가? 그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건가? 13분만 기다려. 13분만 기다리자. 열심히 밟아줄게. 부릉부릉. 응구, 아이고, 목말랐어. 아이고, 왜. 해줘.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너 이제 똥 싸, 똥 좀 싸, 아가. 애기야, 똥 좀 싸. 거의 주인? 거의 주인이죠?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너도 왔어. 이제 뭐 풀렸어? 지바떨이 풀렸죠? 그러니까 물 마시고 풀렸네. 귀여워. 야, 포가 없으니까 되게 평화롭다. 근데 원래 집 있으면 포가 잘 좋네. 근데 확실히 한강은 위험한 것 같아. 사람이 없나요? 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 한강은 또 그런 거 안 보니까 열 재는 것도 없고. 그리고 무증상에서도 있어. 무증상이 제일 무서워. 귀여워. 어린들도 지쳤지. 귀여워. 아, 애들이 아이 귀여워 이 소리를 내면 자기가 아니면 눈이 확 들어가면서 맞아 맞아 나 귀여워해. 지지 표정을 저를 너무 귀여워. 그러지마. 한강 다 필요 없다. 집에 있다 그냥.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오, 목소리 너무 포근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너무 좋은데? 오늘 어떻게 멍멍이들을 한번 한강을 데려가서 산책을 시켜봤는데요. 확실히 이 시국에는 안 나가는 게 최고인 것 같고. 맞아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맞아요. 일부러 잠깐 가서 한 바퀴 돌고 바로 왔는데 난 대형견은 못 키울 것 같아. 오늘 혜선이가 산책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 네. 끝나지만 귀엽다. 아, 마지막에 그 포근포근. 솔직히 귀엽긴 하지. 그 포근한 이게 큰 애들은 이렇게 딱 안아가지고 이게 돼. 릴리 로즈 같은 경우에 그냥 이 정도만 되니까. 걔네들은 확 안길 수 있고. 맞아. 그건 참 좋은 것 같아. 그래. 같이 잘 때가 아주 최고입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